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정말 대박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은 바로 해룡을 보러 왔는데요. 이 해룡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어마무시하고 멸종위기종이라서 굉장히 보기 힘든 친구입니다. 제가 바로 어디에 왔냐, 바로 테마리움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자, 오늘 수입이 온다 해서 제가 다급하게 후다닥닥 뛰어왔습니다. 왔으니까 다른 해수어들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해룡 보여드릴게요. 와, 이 친구는 선크림 바르는 것 같이 굉장히 신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프렉산어들. 와, 아, 비켜봐. 자, 해룡을 보기 앞서서 여기에 해룡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 해마가 있네요. 와, 와, 안녕.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해마 옆에 지금 여기 실뱀장어처럼 이렇게 꼿꼿이 머리를 세우고 몸을 치켜 세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자, 저 친구들을 여쭤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파이퍼핏이라고 하네요. 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낚시를 해서 사냥을 해서 먹는 바로 프로고피시라는 친구들입니다. 이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인데 나중에 커지면 굉장히 많이 커지는 친구들이에요. 주먹보다 더 커지는 친구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룡을 보러 갑시다. 자, 해룡은, 오, 여기 있다. 드디어 해룡을 만났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엄청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활성도가 굉장히 높고 사이즈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굉장히 고가의 해수어인데 멸종위기종 동물이고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해초랑 비슷하게 생긴 위디해룡, 그 다음에 나뭇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리피 해룡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해초랑 닮은 위디 해룡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아한 자태,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신화에 나올 법한 그 바다의 용이 바로 이 해룡입니다. 와, 지느러미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 거 봐서는 이번 수입은 확실하게 잘 온 것 같네요. 해마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해마랑 다르게 꼬리를 이렇게 말고 있지 않고 쫙 펼치고 있어요. 지금 수입이 되어 온 지 별로 안 돼서 먹이를 주거나 핸들링 같은 거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해머와 같이 암컷이 수컷에게 알을 붙이고 수컷이 그 알을 키워서 똑같이 출산하고 키운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친구의 가치와 희귀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한 번쯤 길러보고 싶은 진짜 위시리스트에 들어가는 친구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면 눈꺼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고 주둥이가 굉장히 길어요. 입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더 놀라운 것은 이 해룡이 지금은 작지만 거의 45c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45cm가 말만 45cm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친구들은 호주에서만 온다고 하네요. 근데 호주에서 오다가 같이 온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네이트 박스피스입니다. 이 친구도 가격이 착하진 않은데 지금 데려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납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사이즈가 커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쁘죠? 약간 얼룩말 느낌이 나는 박스피쉬입니다. 이 해룡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갑각류나 플랑크톤 쪼아서 먹거나 사냥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이 위디 해룡을 2013년도에 인공 번식을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해룡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새롭게 한국에 두 마리가 상륙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멀리서 한번 봐볼게요. 대략적인 체감이 오시나요? 약간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유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룡 같은 경우에는 한 쌍으로 온 거고 국내 최초로 일반 수족관인 테마리움 수족관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와일드 개체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이 친구들은 더 의미 있게도 양식 개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길러보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쿠아리움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게 세로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헤엄을 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해룡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많이 번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해룡을 기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많이 기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